안녕하세요. 코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포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양포가 다 익궁해서 이기면 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를 이쪽으로 넘겨서요.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. 그 다음에 궁이, 자, 포가 입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궁을 하면, 자, 이제 궁도 못 틉니다. 그렇죠? 이 궁이 못 가니까 이 포도, 자, 자리를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리를 잡고, 그 다음에 병이 옆으로 살짝 빠져줍니다. 그래도 둘게 없죠? 마도 못 나오고요. 자, 이렇게 요 자리로 포가 들어가면은 바로 외통이 되겠습니다. 다시요. 포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입궁 준비를 해서 입궁을 시켜놓고요. 그 다음에 이 포가 자, 다시 입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. 그 다음에 병이 자, 포가 들어오게끔 비켜주고 들어가면은 바로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기박포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